강화 확장팩 풀 메탈 월. 선앤문 정주행은 뭐 카드를 뽑는 그런 맛보다 선앤문에 이런 팩들이 있고 좀 과거 팩을 이렇게 구경하는 데 좀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뭐 슈퍼레어라도 한 장 나오면 기분은 좋지만 그런 관점에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퍼레어 카드. 안녕하세요. 어른의 TV입니다. 오늘 선앤문 정주행 22번째 시간 강화 확장팩 풀 메탈월 역시 태그팀 GX가 나오는 팩입니다. SM9B 초점이 왜 이래? 네. SM9B 강화 확장팩 풀 메탈월 총 54종의 정규번호가 있고요. 최종연월은 2019년 3월입니다. 선앤문의 두 번째 강화 확장팩이죠. 9번째 확장팩의 두 번째 라인 강화 확장팩입니다. 루카리오, 멜메탈, 버터풀 시작해보겠습니다. 강화 확장팩 풀 메탈월 시작합니다. 대구리, 개비참, 기본 물에너지, 사보, 꼬부기, 게노세크트, 멀레인, 종신도 레어카드. 캐터피, 가보리, 기본 풀에너지, 야돈, 주벳, 슬리퍼, 비스트 브링거, 멜메탈 레어카드. 알로라 디그다, 깨비드릴조, 기본 악에너지, 주베, 야돈, 고지, 보스로라, 야돈, 미러 카드입니다. 고마돌, 덩쿠리, 기본 물에너지, 골벳, 꼬부기, 블루의 탐새, 몬냥이, 멜메탈 레어카드. 광고지죠? 보여버렸네요. 따꾸리 레어카드. 그냥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보리, 대구리, 기본 격투 에너지, 해무기, 슬리프, 이스브링거, 게노세크트, 카포에라 미러카, 광고지. 종이신도 레어카드. 아세로라 TR 트레이너스 레어카드입니다. 아세로라. 뭐 나왔는데요? 잠깐만. 꼬마돌, 덩쿠리, 기본 풀에너지, 해무기, 골벳, 무인발전소, 버터풀, 루카리오 앤 멜메탈 더블 레어카드입니다. 태그팀 루카리오 앤 멜메탈 GX 태그팀 GX가 나왔습니다. 야, 이 태그팀 나오는 팩들은 좀 짠 것 같아. 아마 봉입률이 거의 두 장 아니면 세 장이죠. 근데 TR까지 포함해서 아마 세 장일 거예요.
일러스트 좀 좋은 거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깨비차, 멜탄, 기본 불꽃 에너지, 꼬부기, 슬리프, 아보크, 오스로라, 루카리오, 레오카드. 자, 카드가 잘 안 나오니까 재밌게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보리, 대구리, 기본 초에너지, 어니부기, 나옥마, 메탈코어 배리어, 게노세크트, 차곡차곡 레어카드. 그래도 루카리오의 메메탈이 메인 카드죠. 풀메탈월에서는 모래두지, 캐터피, 기본 격투에너지, 주베, 야돈, 덩크림보, 오이쥬, 문양이, 울트라 포레스트 종이 전문가. 울트라 포레스트 종이 전문가 카드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그 생각난다. 유이왕 카드를 제가 한번 깐 적이 있었는데, 한번 올렸었죠. 이름이 엄청나게 긴 게 많아요, 유이왕 카드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연습하기엔 엄청 좋더라고요. 리오르, 깨비드릴조, 기본 물에너지, 아보, 꼬부기, 멀레인, 고지, 크로벳, 레어카드. 뭐 하얀색이 막 보이길래 슈퍼레어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야, 어쨌든 선앤문 정주행은 뭐 카드를 뽑는 그런 맛보다 선앤문에 이런 팩들이 있고 좀 과거 팩을 이렇게 구경하는 데 좀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슈퍼레어라도 한 장 나오면 기분은 좋지만 그런 관점에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대기, 알로라 디그라, 기본 풀에너지, 야돈, 주벳, 블루의 탐색, 슬리퍼, 야도란 레어카드. 사실은 이제 써내문 팩도 꽤 구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서 저처럼 이렇게 컨텐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진짜 찾아다녀서 저도 막 구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보기 쉽지는 않은 팩들도 좀 있으니까 뭐 그런 재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보리, 꼬마돌, 기본 초에너지, 나우마, 골벳, 메탈코어 배리어, 알로라 닥트리오, 알로라 닥트리오 미러카드입니다. 짭. 개터피, 카포에라, 기본 철에너지, 슬리프, 어니부기, 울트라포레스트 종이 전문가, 버터풀, 멜메탈 레어카드. 대구리, 갱도라, 기본 전기에너지, 아보, 해무기, 이스트 브링거, 보스로라, 종이신도 레어카드. 자, 마지막 팩입니다. 단대기, 깨비참, 기본 악에너지, 주벳, 야돈, 퇴화 스프레이, 아보크, 테로코첸 메시붕 GX 슈퍼 레어 카드. 페로코첸 메시붕 슈퍼 레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디자인 미쳤다. 야, 원하더는 아니겠죠? 원하더는 아니죠. 원하더는 아마 일러스트가 더 좀 약간 만화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이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슈퍼레어를 한 장 또 뽑았습니다. 와, 게다가 C블럭이네요. 프라이즈를 한 장 더 에너지 7개 붙여있으면 쓰일 수가 있을까? 한 방으로. 아, 초록색 GX 태그팀 슈퍼레어카. 컨텐츠 계속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감상하고 있네요. 오늘은 그래도 슈퍼레어
한 장 건졌습니다. 뭐 트레이너 카드는 빼고 근데 예쁘긴 하다. 아세로라 예쁘죠? 만화 같아. 트레이너 카드 그리고 루카리오 앤 메메탈 태그팀 GX 그리고 페로코체 앤 메시붕 태그팀 GX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써내문 정주행 22번째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써내문의 모든 박스를 뜯을 때까지 써내문 정주행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